여기 맵 정보 있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맵 정보 만들어 놓은 거를 그 파일로 저장해서 얻어오게끔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맵 에디터 씬에서 스테이지 파일을 만드는 기능이 필요한데, 할게. 저장 기능이야. 아, 컨트롤 S로 그냥 저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조합키로 해버리면 되겠다. 이거는 세이브로 할게. 컨트롤 S 누르면은 그러면 이제 세이브가 돼야 되지. 그지? 자, 근데 스테이지 이름 입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얘를 누르면은 다이얼로그 창을 하나 띄워주는 게 편해. 알겠지? 그 다이얼로그 창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런 계산기 같은 이런 거, 이런 창을 하나 띄워주고, 여기서 입력받을 수 있는 에디트 컨트롤을 하나 받아서 처리를 하면은 편하거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파일 이름을 입력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불러오고 할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키를 두 개를 등록하자. 알겠지? 로드도 하나 추가해주고, 창부터 하나 만들어야겠네. 여기 리소스 파일 있지? 우클릭을 해서 추가. 여기다가 여기 RC. RC를 더블클릭해서 여기서 우클릭 리소스 추가. 근데 여기 보면은 다이얼로그라고 있지, 다이얼로그. 그지? 얘를 새로 만들기를 해주면은 다이얼로그 창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편집 창을 하나 띄워줄 수 있다고. 알겠지? 이 편집 창을 수정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이거 더블클릭하면 돼. 다이얼로그 열고 리소스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이얼로그 창이 하나 뜨면서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만들어지고, 우리 여기 오른쪽에 보면 도구 상자라고 있지, 도구 상자. 도구 상자라고 있어. 알겠지? 여기에 대화 상자 편집기. 얘를 누르면은 추가할 수 있는 컨트롤 목록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추가할 수 있는 컨트롤 목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에디트 컨트롤을 하나 쭉 추가해주면은, 에디트 컨트롤이 입력할 수 있는 곳이야, 입력. 알겠지? 입력 기능을 처리하는 곳이야.
자, 그래서 에디트 1번으로 되어 있어서 얘를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기본적인 그 다이얼로그를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진다. 근데 사실 얘는 있잖아, 얘들아. 저기서밖에 안 쓰겠지? 에디트 씬. 우리가 메인 씬에서 얘를 쓸 인게임 씬이나 뭐 이런 스타트 씬 이런 곳에서 얘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에디트 씬에서만 쓰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저장 버튼을 확인 버튼을 눌렀는지, 그 다음에 에디트 박스에다가 입력해 놓은 그 문자열을 얻어오고,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려면은, 우리 그 윈도우 처음 공부할 때, 윈도우 프로시저 있었지? 그지? 메시지 처리해주는 부분. 그지? 그 윈도우 프로시저처럼 구현을 해놔야 돼. 그리고 다이얼로그를 오픈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픈을 해줘야 된다고, 저 녀석을.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이얼로그를 오픈할 때 오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모달 방식이야, 모달. 알겠지? 모달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모달리스라는 방식이 있어. 모달리스. 알겠지? 자, 모달 방식과 모달리스 방식의 차이는, 모달 방식은 이 다이얼로그를 열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를 열때 필요한 부모 윈도우가 하나 있잖아. 우리는 지금 게임 화면이 부모 윈도우지, 게임 창이. 페어런트 윈도우야. 그러면 그 페어런트 윈도우를 클릭할 수 없어, 모달 방식은. 근데 모달리스 방식은 페어런트 윈도우를 클릭이 가능해. 이 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달로 하면은 독점 모드야, 독점 모드, 결국에는. 나 혼자 포커싱을 하겠다. 다이얼로그 혼자. 모달리스는 다이얼로그도 포커싱이 되고, 백그라운드에 있는 페어런트도 포커싱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API에서 그래서, 그, 다이얼로그를 열어주는 함수가, 얘는 그냥 모달 방식으로 처리해도 되겠지. 이게 다이얼로그 박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인스턴스 필요하니까 우리 인스턴스 함수 만들어 놨었지? 안 만들어 놨구나. 윈도우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기능을 만들자. 알겠지? AT 인스턴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첫 번째에다가 인스턴스를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리소스 헤더가 필요해, 이제. 자, 리소스 헤드에 보면은 다이얼로그 생성한 아이디 값이 세팅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그지? 세 번째, 페어런트 윈도우. 윈도우 핸들, 그 다음에 윈도우 프로시저. 와.
컨트롤 S 누르면 들어오지. 그지? 열리는 거야? 열렸지? 그지? 트루퍼스 해줘야지, 그지? 그래서 확인 누를 때는 취소 누를 때. 이제 지금은 이 메시지가 아예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워드가 하위 16비트 얻어오는 거였었지. 전에 옛날에 마우스 얻어올 때 기억 안 나지? 그렇지. 엔드 다이얼로그 해가지고 이건 이제 종료시키는 거야. 핸들 넣어주고 그다음에 리절트로 아이디 오케이 정상적으로 없어진다. 근데 아이디 오케이일 때만 에디트 박스에서 문자열을 얻어오면 돼. 알겠지? 다이얼로그는 새로운 윈도우 창을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 그 부모 윈도우 핸들하고 완전 다른 핸들이야. 그리고 다이얼로그에 에디트 박스 들어가지. 어? 뭐 여기 들어가. 여기? 여기? 다이얼로그 핸들이 들어가야지. 지금 이건 다이얼로그 종료시키는 건데. 종료시키는 메시지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는 확인이나 취소 버튼 눌러도 종료가 안 됐잖아. 그지? 근데 종료가 되는 거야. 이 다이얼로그를 종료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의 핸들이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누를 때는 에디트에서 문자를 넣어야 되는데, 겟DLJITENTEXT라고 했거든. 자, getDLJITENTEXT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부모 핸들 넣어주고 여기에 IDDLJITEM IDC_EDIT1번 아까 만든 에디터 아이디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링, 네 번째 숫자 글자 이제 몇 글자인지 걔가 들어오거든. 몇 글자까지 받을 건지 보자면은 이렇게 해줄 건데, 얘가 중요하지, 지금. 그치? 문제는 이거 받아와가지고, 문자열을, 우리는 지금 여기는 스태틱이기 때문에 얘에다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맵에디트 씬에서, 이렇게 해놓을게. 스태틱 변수 하나 잡아놓은 거지? 그지? 캐릭터 타입으로. 이렇게. 그러면 스태틱은 여기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먼저 맴셋으로. 캐릭터 아니라, 더블 캐릭터 T로.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줘. 그리고 엔드 다이얼로 돼야지. 브레이크 안 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서 풀경로를 만들어줄까? 여기 파일 이름만 저장하면은 우리 여기 바이너리 폴더에 텍스처밖에 없는데 지금은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줄 거야. 알겠지? 데이터 폴더를 만들고 이 데이터 폴더에 저장되게끔 하기 위해서 패스 매니저에서 데이터 폴더를 추가할 거야. 지금 이거 설정하는 것처럼 데이터 폴더 패스 키는 데이터 패스. 알겠지? 근데 얘가 멀티바이트로 바꿔서 처리해야 돼. F4 보낼 거니까. 알겠지? 캐릭터 패스. 와이드 캐릭터 2 멀티바이트. 엑셀 텍스트 마이너스 1 패스 랭스 00. 자, 이러면은 멀티바이트로 바뀌지. 자, 패스 매니저 인클루드 해주고 파인드 패스 멀티바이트로 얻어올게. 데이터 패스 스트링으로 풀 패스를 만들고 if p 패스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해서 풀 경로를 만든 다음에 라이트 바이너리 파일 생성되나 한번 확인해 보자. 알겠지? 여기 데이터 폴더 가서 생성만 되는지만 확인해 볼 거예요. 월요일날 끝나겠다. 싸움도 하고. 만들어졌지? 아니, 뭐 들은 게 있어요, 왠지. 0KB 당당하게. 그냥 기본 배경화면도 나와요. 뭔 소리야? 이거 그냥 일반 파일이야. 그 이미지가 아니야. 저 친구 왜 저러지? 난한게 없는데. 자, 월요일까지 만들어 오라는 거. 잘들 만들어 오도록 하고.